저희는 웹스의 제자 강인영, 하지연, 이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UI UX 콘텐츠 중에서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이용해가지고 쇼핑몰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는 강인영, 이지수, 하지연이 참여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 컨텐츠 중에 중요한 거는 체형별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에 체형별 맞춤 서비스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체형별 맞춤 서비스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제 고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상세하게 신화와 몸무게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서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누르시면은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서 QR코드나 아이디 입력을 통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도 사용 가능하신데요. 네이버 로그인 하신 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면서 체형별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화면을 또 스크롤 하시게 되면은 아래 즐겨찾기와 연관 상품 그리고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상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 선택과 배송지 등을 설정하시고 이용하시면은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은 내가 이제 쿠폰을 드리고요. 어플을 받으시면은 이제 쿠폰을 드립니다. 예,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장바구니와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결제 예정 금액과 총 배송비 상품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로도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예, 진행 중인 주문과 보유 쿠폰, 포인트 등을 사용 가능하시고 배송 현황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쭉 스크롤 하시게 되면은 베스트 상품부터 신상품, 그리고 포토존, 리얼 후기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 창을 다시 메인으로 올라가서 이벤트 창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벤트 창을 누르시면은 메인 이벤트 창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저희는 세일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예, 쭉 내리시면은 쿠폰부터 원 플러스 원 상품, 세일 상품 이렇게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은 이제 마지막 항목 맨 아래쪽에 포토존과 리얼 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은 인스타로 바로 연동이 되면서 후기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도 여기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